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7일 화요일 오후 7시입니다. 천봉산 쪽에 해가 지리고 하고 있고요. 제가 갑자기 휴대폰을 켠 이유는 날씨가 갑자기 좋다가 바람이 불면서 저쪽에 병풍산 산 쪽으로 무지개가 떴습니다. 쌍무지개인데 이쪽은 조금 희미하네요. 무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순간들은 무지개를 보면 좋은 쪽으로 해몽을 많이 했는데 이 가뭄에 지나가는 비라도 비가 좀 흠뻑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를 보면서 지금 빗방울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비를 보면서 벼 물관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 갑자기 바람과 함께 이렇게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요. 벼 물관리. 이제 유수 형성기이기 때문에 논에 물도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관리하던 강주 농업기술 나눔마당 밴드에 물관리에 대해서 올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 물관리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중간에 물을 어떻게 빼야 하며 어떻게 물을 걸어대야 하며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관리에 나오는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흔히 물은 뭐 깊게 대라, 얕게 대라, 그냥 보통으로 대라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얕게 된단 말은 약 한 2 내지 3cm, 그리고 깊게 대란 말은 한 5cm에서 7cm 정도, 그리고 보통은 3-4cm 되는 것을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깊게, 얕게, 보통으로 물을 대라, 그런 용어 먼저 설명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 얕게 되는 시기는 언제냐? 유일하게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 이한기. 예를 들어서 모를 약 한 5월 20일 정도 심는다 보면 이양하고 한 이틀 정도 너무 깊게 되면 모가 어리기 때문에 고를 때 좀 얕게 됩니다. 약 한 2 내지 3cm 이양 시기, 이양하고 한 이틀 정도.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양 동시 처리제로 중기 제철까지 같이 겸하는 그런 제철을 쳤을 경우에는 모를 심고 바로 물을 좀 대주셔야지 약해가 나지 않습니다. 금년도는 다행히 모신기철에 비가 자주 와가지고 대부분 논들에 물이 많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양 동시 처리제들은 물을 너무 얕게 대놓으면 빨리 논이 건조하기 때문에 약해가 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참고하시고 일단은 이양기 때는 얕게 된다. 지금 생육계통에서 보면 이양기 다음이 언제냐? 뿌리가 내리는 착근기. 땅에 뿌리를 박는 착근기. 요럴 때는 이제 물을 좀 깊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 적으면 풀 관리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요럴 땐 깊게 된다. 예를 들어서 약 한 일주일 정도. 그러면 5월 20일에 심었으면 5월 22일부터 대략 한 5월 말까지 요럴 때는 물을 좀 깊게 댄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이삭을 만드는 유효 분열기입니다. 포기가 버는 시기인데요. 그 포기 버는 것도 나중에 그 이삭이 올라오는 것을 유효 분열기라고 하고요, 이삭이 올라오지 않는 것을 흙가지라고 해서 무효 분열이라고 하는데, 이 유효 분열기 대략 한 20일 됩니다. 그러면 착근기 끝난 5월 말부터 약 한 6월 한 20일까지 이럴 때는 물을 조금 얕게 됩니다. 얕게. 그래야지 분열이 더 촉진되는데요. 대략 한 2 내지 3cm. 한 3cm 정도, 그 정도 높이로 되면 좋습니다. 그 다음, 무효 분열기. 지난번 제가
무효분을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중간 낙수, 물을 뗀다 설명드렸는데 이 시기는 중간에 완전 물을 떼야 합니다. 중간 낙수라 하는데요. 보통 5 내지 10일 정도, 5 내지 10일 정도 그러면 무효분을 억제되고 또 땅이 쩍쩍 갈라지 모래내서 흙 속에 있는 유해물질도 제거되는 효과가 있고 뿌리가 깊이 발달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요즘 이제 7월달인 유수형성기입니다. 이 유수형성기는 물을 약 한 2 내지 4cm 정도 좀 얕게 됩니다. 한 3, 4cm 된다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럴 때는 또 그 물을 대대 물 걸러대기라면 좋습니다. 이때도 물론 그 조건이 있겠죠. 물이 충분해야 된다. 물을 걸러대려고 물을 뺐는데 갑자기 물이 안 내려온다. 이거 난감합니다. 그럴 땐 차라리 안 빼는 게 낫습니다. 물 걸러대기는 어떻게 하느냐. 3일은 물을 대고 이틀은 물을 빼는 것을 물 걸러대기로 합니다. 생육기 중에 물 걸러대기는 이렇게 유수 형성기 때 그리고 나중에 그 추수 이후에 등수할 때 이럴 때는 물을 걸러대면 좋습니다. 그 다음 출수기입니다. 출수기 약 한 8월 5월 20일 지금 8월 한 5일부터 8월 한 20일 요 사이 8월 10일 전후에 이제 나라가 추수돼서 꽃이 피는데요. 꽃이 피는데 요 때는 한 3, 4cm로 보통 깊이 보통 물 높이를 치르시면 좋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물을 대줌으로 해서 자가 수분도 촉진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는 자가 수분을 하는데요. 비가 와도 저는 수정을 합니다. 비가 와도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등수기. 등수기는 이제 뭐 유수기, 호수기 해가지고 또 구분을 하는데 일단은 출수 이후에 씨알이 여무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럴 때는 물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걸러대기 하는 방법으로 3일은 되고 이틀은 멈추는 방법. 그런 식으로 물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수 후 약 한 35일에서 40일 대략 한 달 지나면 그때는 완전 낙수, 낙수입니다. 완전 낙수, 물을 뗀다는 이야기죠. 완전 낙수,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무효분을 뗀 중간 낙수, 중간은 물을 뗀다. 한 5 내지 10일 정도 말씀드렸고, 이때는 이제 완전히 물을 떼가지고, 배가 등숙하고, 또 뿌리 발달되고, 그리고 나중에 수확 작업이 용이하도록, 콤바인 용이, 작업이 용이하도록 물을 완전히 떼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유수 형성기, 7월, 오늘이 27일, 한참, 이삭 폐기, 유수형성기는 보통 그, 이양후 약 한 60에서 70 요새 그 이삭 걸음 주는 그런 시기에 맞물리는데요. 요럴 때, 보통 출수 30일 전부터 보면, 이게 유수형성기가 시작됩니다. 즉,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임신을 한다는 이야기라요, 임신. 그럴 때, 전문용어로 유수분화, 임신하는 기가 시작을 그 이삭이 분화된다 해서 유수분화기라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약 한 6일 정도 지나면 지경이란 말하면 뭘 말하냐면 이삭 가지가 생기고요. 이삭의 가지가 생기고 그리고 또 약 한 5, 6일 지나면 그때는 영화 꽃이 분화됩니다. 꽃.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지경이 발달되고 이제 이삭 안에서 유수형성기지만은 이제 꽃이 분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꽃이 이런 유수형성기 대단히 중요하면 이럴 때 물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너무 바짝 마르면 수확량 감소가 되고요. 이럴 때 유수형성기 때 물이 꼭 필요하다.
참고로 이 유수 형성기 제가 말씀드릴 게, 제가 또 갑자기 생각나는,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뭐 신기를 좀 빨리 합니다. 5월 초에 하는 사람도 있고, 5월 말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5월 상순과 5월 하순은 약 한 20일 정도 차이 나지만, 20일 차이 나지만, 이 유수 형성기가 시작되는, 그것은 불과 6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6일. 6일요. 그러니까, 일찍 심었다고 20일 빨리 심었다고 20일 빨리 나락을 베지 않고 약 한 2개 5 내지 일주일 정도 차이 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거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비가 진짜 많이 오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말이 빨라집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제가 우산은 썼지만은 네, 이렇게 오늘도 천봉산에 해가 지면서 이쪽은 온전히 무지개가 보이더니 기다리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왜 또 이렇게 비처럼 좋은 소식 많이 듣는 그런 멋진 날, 행복한 날, 많이 웃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